자, 오, 이번엔 GLP-1 유사체. 와, 이건 또 뭘까요? 이름이 계속 어렵게 좀 나올 네. 텐데요. 아까 말씀드렸던 SGLT2 억제제는 먹는 약이고요. 이제 말씀드린 GLP-1 유사체는 주사제입니다. 근데 약 종류에 따라서 매일 맞기도 하고요. 일주일에 한 번 맞을 수도 있습니다. 오, 그러니까 이게 인슐린을 투입하는 그 주사인가요? 주사는 맞는데요. 네. 인슐린은 아닙니다.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고요. 네. 장에서 GLP-1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. 근데 이 호르몬은 주로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켜주는 일을 하게 되고요. GLP-1 유사체는 몸속에서 자연적으로 나오는 GLP-1 호르몬과 유사한 역할을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 주사를 맞으면 인슐린 분비가 촉진되고요. 또 혈당을 올려주는 글루카곤을 억제하기 때문에 혈당 조절을 원활하게 도와줍니다. 아, 그러면 이 약물의 가장 큰 장점은 뭔가요? 이 약제는 저혈당의 위험이 적고요. 아까 우리가 봤던 SGLT2 억제제하고 비슷하게 체중을 줄여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혈당을 조절하는 일부 약제들은 우리 몸의 혈당이 별로 높지 않을 때에도 몸의 인슐린은 너무 많이 나오게 해서 저혈당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. GLP-1 유사체는 혈당이 높아질 때만 일을 해서 인슐린 분비를 돕기 때문에 저혈당 위험성이 적습니다. 그리고 어떤 다른 당뇨를 조절하는 약제들은 음식물을 섭취를 하면 그게 혈액내로 들어와서 혈당이 올라가는데 그 혈당을 우리 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저장을 시켜주는데 그것 때문에 체중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이 GLP-1 유사체는 그것과 상관없는 기전으로 혈당을 조절해주기 때문에 체중을 증가시키지 않거나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. 와, 체중 얘기라니까 그냥 쪼끄덕해서 정신이 드네. 근데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주의할 점이 있겠죠? 네, 어떤 부작용들이 좀 있을 수가 있는데요. 가장 흔한 거는 오심구토, 즉 속이 울렁거리거나 좀 불편하거나 하신 분들도 계시고요. 심하면 토하거나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. 근데 이런 것들은 대부분 투여 초에 조금 증상이 심하거나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증상들은 감소하는 편이긴 합니다. 그런데 이 만일에 위장장애가 계속 있다고 하면 담당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의해 보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. 네, 또 이 췌장염 병력이 있는 분들은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. 이 배가 좀 불편하고 속이 안 좋은 이런 GLP-1 유사체에 부작용하고 췌장염의 초기 증상이 아주 비슷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췌장염을 제대로 발견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. 근데 이 췌장염도 상당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좀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. 예, 이 알려드린 정보를 잘 또 참고를 하셔서 본인에게 맞는 또 여러 가지 병력도 다 이제 알고 거기에 네. 대처를 하시는 거니까요. 전문의와 잘 상담하셔서 결정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.